안녕하십니까. 하경민입니다. 오늘 시장은 CPI 여파로 인해서 하락 출발을 했다가 그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각 현재 코스피 대비해서는 선전하면서 플러스권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우리 증시를 올 한 해 되돌아보자면 1월에는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도 부진을 면치 못했지만 그래도 2월에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코스피를 중심으로 비교적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우리 증시 어떻게 봐야 할지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으로 오늘 이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김대준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는 코스피지만 그래도 2월 들어서는 저점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2월 앞으로 남은 한 달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한국 시장은요. 앞으로 계속해서 조금 상승 경로를 그대로 밟아 나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지난번에도 아마 같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한국 정부가 지금 주식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부양책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밸류업 프로그램도 사실 그 범주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 1분기에서 2분기 초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뭐 미국의 소비자 물가 때문에 약간 하락 출발을 했지만 그래도 장중의 흐름을 보게 되면 코스피도 낙폭을 좀 줄였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양전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다. 지금 약간 올라가는 장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월 코스피 밴드로는 2450에서 2650까지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보다 자세하게 여기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뭐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게 사실 1월 말부터 시작이 됐고요. 네. 저 PBR 종목 위주로 올라가는데 사실 저 PBR 종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지수 기여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수 기여도는 대부분 반도체나 아니면 2차전지 플랫폼 이런 쪽에서 올라가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지수가 올라가는 속도는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느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반도체나 2차전지 이런 걸 좀 저조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올라가는 속도가 약간 지수가 느리기 때문에 상단이 한 2650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2월 중순 뭐 3월 초로 가게 되면 네.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투증권에서는 올해 상단은 2750포인트로 봤기 때문에 그 선을 향해서 계속해서 조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것들은 밸류업 프로그램도 있지만 사실 이거를 빼고 보게 되면 앞으로 시장에 금리가 조금 오늘 소비자 물가 때문에 달라지긴 했지만 네. 향후에 하반기로 갈수록 좀 내려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한국의 수출이 계속해서 회복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반영했을 때 기업 실적들 그리고 대외 환경들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들 반영해서 지수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1월 말부터 해서 2500을 하회하던 코스피 지수가 지금 꽤나 많이 올라왔다가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상승에 대한 피로도는 지금 있는 상황이겠죠? 그렇죠. 지금 뭐 저 PBR 종목에 대해서 많이 올라왔는데 네. 일각에서는 계속 사야 된다. 그리고 또 어느 쪽에서는 이게 일시적인 효과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거를 정말로 지속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금융위원회가 발표하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지금은 그냥 가이드라인 정도만 나와 있는데 정말로 일본처럼 PBR 1배 종목에 대해서 밸류업을 안 하면 상폐를 시켜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강제성을 띈 네. 그런 조치들이 있다면 기업들이 정말로 밸류업을 시키겠구나 이런 기대가 강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권고 그 강제성이 없는 한 권고 정도 이렇게 되게 되면은 또 올라가던 탄력이 좀 약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정부가 특히 금융위원회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를 조금 더 세밀하게 앞으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뭐 이번 달 내에 발표될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강제성이 있는지 보다 세부적인 안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 증시 전망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상승의 연속성을 물론 쉬었다 가더라도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아무래도 뭐 반도체라든지 수출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제가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기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요.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있는데요. 2024년 1월, 그러니까 2월 초에 나왔죠. 1월 수출이 18%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일평균 수출은 조업일수 변화 때문에 5.7%로 좀 떨어졌는데 사실 이거를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요. 작년에 1월 달에 설날이 있었고 올해는 2월 달에 설날이 있기 때문에 그 효과 차이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3월 초에 2월 수출이 나오게 되면 또 대폭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출 내부에서 정말로 좋아지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걸 봐야 되는데 지금 한국의 뭐 일평균 수출 증가율을 보시게 되면요. 뭐 선박이나 반도체, 컴퓨터 이런 쪽이 있는데 전월에 비해서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것들은 반도체나 컴퓨터 이런 식으로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가 어쨌든 수출이 굉장히 늘어나는 게 보이고 있고 미국에서도 경기가 아주 나쁘지 않다 보니까 이 한국의 IT 부품과 완제품에 대한 수요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 네. 이런 것들이 우리 기업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 지금 AI 관련해서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죠. 그렇죠.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뭐 ARM도 있고요. 반도체가 미국 쪽에서 올라가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따라가는 흐름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반도체가 한국 시장에서 뭐 시가총액 1위, 뭐 2위 뭐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간다면 지수도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뭐 AI 쪽과 관련된 한국의 반도체 뭐 D램 쪽, 삼성, 네.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 소재 부품 장비와 연관되어 있던 그런 기업들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게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에도 있는데 코스닥 쪽에 있는 이런 IT들은 업사이드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중요하지만 코스닥에 있는 IT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여기 자료를 보자면은 업종별 승리 확률이라고 또 자료를 준비하셨는데 역시나 IT 쪽이 상당히 승리 확률이 높다라고 나오고 있네요. 네, 이 확률이 무슨 네. 뜻이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초가 되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1월 효과니 뭐니 있는데 그렇죠. 1월 달에 좀 좋았던 것들이 연간으로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2000년 이후로 좀 봤더니 IT가 사실 그 승리 확률 1월 달에 올라가면 연간으로도 좋았던 확률이 가장 좀 높게 나오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1월 달에 뭐 IT가 상대적으로 뭐 마이너스를 좀 기록하긴 했지만 왜냐하면 한국 시장 1월 달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덜 빠진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으로 지금 나쁘지 않을 것으로 좀볼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IT와 관련된 이슈들, 뭐 매그니피션트 7인데 뭐 테슬라를 빼고 나머지 IT들, 빅테크, 그리고 엔비디아가 또 바꿔가는 환경들,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 1위를 만드는 그런 새로운 세상 감안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품 장비는 수혜가 굉장히 예상된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출 경기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대외 수출 비중이 미국 비중이 증가를 했다. 이런 점을 또 다뤄주셨는데, 지금 1월 수출 데이터를 보더라도 여전히 미국 비중이 높은 거죠. 그렇죠. 아니, 1월은 아닙니다. 1월은 아니에요. 네. 1월은 중국이 좀 네, 높아졌나요? 1월은 중국이 높아졌고요. 그러니까 여기 자료를 보시게 네. 되면요. 제가 표를 준비를 했는데 왼쪽입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1월은 대중,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 들어갔던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19.5%, 그리고 미국은 18.7%로 중국이 1등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작년 12월을 보게 되면 그때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역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2003년 이후로 진짜 20년 만에 미국이 새롭게 1등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네. 지금 다시 역전이 되긴 했지만 앞으로 나오는 환경들을 감안하게 되면 우리가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일부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출이 미국 쪽으로 많이 나가게 되면요. 분명히 미국의 수출이 늘어날 것이고 또 미국 경기가 양호하기 때문에 우리 제품이 잘 팔릴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 겁니다. 네. 대미 수출 상위 5개 품목을 보니까 아무래도 대중 수출 상위 5개 품목은 반도체가 1위인데 또 자동차와 관련된 자동차 부품이 1, 2위 차지하고 있네요. 네, 이게 미국 쪽으로는 아무래도 자동차 많이 들어가고요. 수출이 뭐 미국 현지에서 만드는 부분도 있지만 한국의 전기차 네. 완성차 관련된 부분은 아직 해외에서 만드는 물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만드는 것들이 미국 쪽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잘 나오게 된다면 한국의 완성차 업체도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반도체 품목의 규모는 미국이 4위고 중국이 반도체 제일 높은데
사실 중국 쪽이 높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최종 수요는 미국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중국 쪽으로 들어가서 조립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가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경기가 낮다면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조금 탄탄하지 않겠나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대미 수출 상위 5개는 뭐 자동차 부품이 1, 2위인데 자동차 쪽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저 PBR과 관련해서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자동차는요. 네. 지금 미국 내부에서도 소비가 조금씩 늘어나는 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미국의 이 여러 가지 소비와 관련해서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구재 같은 자동차는 사실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그렇죠. 네. 예. 근데 최근에 미국에서 이 자동차에 대한 소비가 수요가 조금씩 살아나는 게 보이고 한국이 또 잘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품목을 만들면서 믹스를 개선하면서 이익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자동차는 이익도 높아지는데 저 PBR 이슈까지 겹치다 보니까 수출 모멘텀에 밸류 모멘텀까지 더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이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최근에 중국에서 증시 부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정책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는 그렇게 부양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일단 중국이 굉장히 조금 자가당착에 빠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중국이 과거처럼 경제정책을 순차적으로 순조롭게 탁탁탁 발표를 하려면 여러 가지 회의들의 진행을 했어야 됐어요. 그렇죠. 그게 대표적으로 삼중전회라는 회의가 있는데 이번에 그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작년 10월 정도에 했어야 됐어요. 네. 근데 10월 달에 뭐 미국하고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12월에 하려고 했는데 리커창 전 총리가 또 급사를 하고 예. 그리고 올해 되면서 하냐 안 하냐 굉장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구체화된 정책이 나오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중국은 지금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니라 시진핑 주석의 1인 독재 체제예요. 네. 근데 중국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정 지출도 있긴 하지만 금리를 낮춰주는 통화 정책도 필요합니다. 근데 통화 정책을 쓰려면 위안화 환율이 약해지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 더 약해져야 된다는 네, 거죠. 더 예, 약해질 수 있죠. 있다. 근데 시진핑 주석은 위안화 강세를 추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안 맞는 거죠. 그러네요. 위에 있는 황제가 위안화를 강세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위안화 약세를 할 수 있는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겠나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서로 지금 막 엇갈리고 얽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증시 부양책 써가지고 잠깐 올라갈 수 있지만 정말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빠르게 나오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본적인 경기 부양을 위한 필요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신데 3월이면 그래도 양회 우리 전통적으로 계속 있었잖아요. 네. 이번에도 3월 양회는 또 차질 없이 열리게 되는 걸까요? 3월 양회는 아마 차질 없이 열리게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때도 뭐 성장률 목표를 얼마나 줄 것인지 재정 지출을 얼마나 많이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될 텐데 그 숫자가 예상보다 낮다면 아마 조금 실망감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중국은요. 전통적으로 한 1분기 정도의 주식시장이 올랐다가 그 기대를 선반영해서 올랐다가 이제 또 정책이 나오면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 있는데 이번에도 좀 비슷한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주가가 증시 부양 때문에 나타나고 있지만 지속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조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하면은 우리가 또 관심을 갖는 것이 뭐 화학주라든지 이러한 섹터잖아요. 네. 이러한 섹터들도 사실 저 PBR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네. 아직까지는 저 PBR 종목 내에서도 좀 이러한 종목은 차별화해서 좀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의견이세요?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제가 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사실 화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12개월 후행 PBR 그러니까 지금부터 과거 12개월까지의 PBR 순자산 대비 가격 비율인데요. 네. 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 화학은 PBR 1배 업종은 아닙니다. PBR이 조금 더 높나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네. 검정색으로 이렇게 박스를 쳐놨는데요.
코스피가 한국은 PBR 1배가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그 밑에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PBR 1배 이하 업종이고요. 왼쪽에 있는 것들은 PBR 1배보다 높은 업종인데 화학이 이렇게 PBR 2배가 높게 나온 이유는 2차전지가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아, 예. 네, 2차전지 속해 있고 이거를 아마 2차전지와 순수화학으로 나누게 되면 네. 그때는 화학이 PBR 1배보다 낮아지는 걸로 나올 거예요. 그러겠죠. 근데,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PBR 1배 쪽을 보고 싶어도 이거는 중국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중국의 경기가 사실 그닥 좋지 않다면 아무리 밸류가 낮더라도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네. 없고요. 지금 중국 쪽과 관련해서 굉장히 실망감, 뭐 중국 소비주도 마찬가지고요. 중국 투자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찾을 바에는 차라리 돈이 많고 PBR이 낮은 네. 뭐 은행이나 보험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사는 행태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보험은 또 이미 뽑았기 때문에 맞아요. 어제, 뭐 오늘 조금 네.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은행이나 나머지 자동차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짱짱하기 때문에 이렇게 현금이 있고 좀 리스크가 없는 PBR 1배 쪽으로 좀 수급이 쏠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댓글을 달아주고 계신데 테마파크님이 MB랑 마소는 빠지면 사야죠 이렇게 또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네. 미국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종목들 선전을 했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가 투자 측면에서는 시사점을 또 가져야 될까요? 저는요. 네. 이 미국 증시의 시가총액 1위 변화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네. 미국 시장의 1위는 전 세계 1위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애플을 마이크로소프트가 꽤 오랜만에 역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은 다루는 분야가 달라요. 애플은 뭐 비전 프로 새로 나왔고 그리고 뭐 아이폰 네. 이런 스마트폰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AI, 클라우드 이런 쪽입니다. 근데 이 고물가 시대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되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도 투자를 했고요. 여러 가지 뭐 AI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죠. 요거를 이용하면 굉장히 효율성을 가꿀 수 있다. 이게 하나의 트렌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조정을 받을 때마다 계속해서 좀 사가는 게 정말로 맞는 말씀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끝이 어떻게 될지 아직 아무도 몰라요. 근데 분명히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은 강합니다. 그게 우리가 비용을 절감시키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기 네.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헤게모니를 잡고 가는 기업들은 빠질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은요. 전반적으로 어떠한 트렌드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많고요. 퍼스트 무버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패스트 팔로워라고 해가지고 쫓아가는 그렇죠. 사람이죠. 삼성전자죠. 서로 다릅니다. 앞에 먼저 가는 것들은 좀 따라갈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또 가장 핫 이슈가 오늘 또 아침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CPI잖아요. 지난 밤에 발표됐던. 네. CPI 어떻게 보셨는지 이에 따라서 통화정책 기조에 대해서 어떤 또 생각의 변화가 있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뭐 저희 한투증권 입장에서는 나올 게 나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6번 했다가 뭐 5번 했다가 조정을 한다고 맞아요. 하지만 저희는 올해 하반기에 3번 내린다고 네. 생각했어요. 뭐 하반기라고 하면 뭐 6월, 9월, 12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근거가 물가가 생각보다 빠르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였습니다. 근데 오늘 나온 걸 보게 되면 3% 위 쪽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주거비와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좀 끈적끈적하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빠르게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시장에서 연준이 잘못된 시그널을 주게 돼서 물가가 다시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 또 엎어버리는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물가가 2%대까지 완전히 안착하기 전까지는 통화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6, 9, 12 요거를 생각하고 있고요. 네. 뭐 달라진 건 없다. 미국은 3번 정도로 끝이 날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남은 한 달 투자 전략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한국 시장은요, 뭐 상승 경로를 좀 이어갈 것으로 보고 네. 있고요. 밸류업 프로그램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를 안 받으면 안 되겠다 싶은 그런 강제성 조치가 나오게 된다면 조금 더 저PBR 종목의 상승 탄력이 강해질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권고성이다 이렇게 되면은 많이 올랐으니까 좀 차익 실현을 염두해 주시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는 없지만 이제 좀 시장을 조금 더 길게 보면은 네. 지금 코스피에만 다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가격적인 상승 탄력을 보게 되면 코스피는 이전 고점 뭐2670 정도가 되는데 왔다가 좀 내려온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분명히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제는 시선을 코스피 집중이 아니라 조금 더 시장을 넓게 봐보자. 이 말씀을 오늘 첨언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준 애널리스트와 함께 우리 시장의 큰 그림 그려보면서 투자 전략까지 세세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